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론적으로 목표점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내용의 예화를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의 마음은 참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된 그런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임금 예외에게 그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임금님은 참 그 뜻이 기특하고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이 젊은 재상으로 하여금 지혜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컵을 들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찬 검을 들은 이 군사들을 옆에 대동하고 보내게 됩니다. 젊은 재상은 질문 하나 했다가 이거 큰 낭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되었건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임금이 명하신 대로 다 그 컵을 들고 궁전으로 나가서 돌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임금 앞에 이제 서게 되죠. 임금은 크게 칭찬하시고 그의 수고를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술집은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던가? 아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이때 임금님은 바로 그것이라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들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법이다 라고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운동경기, 즉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운동경기의 이 연관성을 통해서 말씀을 더 풍성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경주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주자의 기본 자세는 나를 참 이렇게 운동선수로 믿음의 경주자로 뽑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감사가 넘치겠죠.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참 감사하게 직분자로 청지기로 또 이렇게 거룩한 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감사 중에 최고인가?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뛰고 싶어도 요새 축구가 참 우리에게 큰 이슈를 안겨주었는데 축구 경기에 내가 뛰고 싶어도 왜 저 선수는 꼭 후반전 그 시간에만 나와야 되는가? 등등 어떤 선수는 전후반 풀타임을 다 뛰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교체 선수로 좀 뭐가 잘못되어지면 바로 교체를 당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운동선수의 경기에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받은 자들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운동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보면 베스트 멤버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뽑아주셔서 이렇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을 주심에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주자의 자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달릴 수는 없겠죠. 최대한 더 가볍게 가벼운 자세로 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최대한 가볍게 회개의 심령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처럼 잿물 비누로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이제는 정말 가벼운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뛰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 2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선수로 하나님은 뽑아주셨는데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내가 뛰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수의 어떻게 보면 베스트 그런 덕목이 되어놓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 마음대로의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 운동선수는 인내가 없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그 아버지 감독 방송에 잠깐 나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인내, 그 기본기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는 그 18살인가 몇 살까지는 아예 축구를 찰 수 없는 슈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오직 기본기만 갖고 하루에 6시간씩 뭐 명절도 상관없이 그냥 오직 365일 그 6시간씩 그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의 그 선수가 세워진 것처럼 인내를 가져야 우리의 선수로서의 생명은 오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2년, 10년, 20년이 아닌 평생 동안 이어지는 믿음의 경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10장 36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은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린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일까? 그 안에 깔려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현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처럼 충성되게 우리는 우리의 24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스타드만이라는 그런 전도 운동입니다. 1, 2년에 끝나지 아니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장단기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는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그 시스템으로 3인 1조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서로 독려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자의 목표 달성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자의 목표 달성은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임 뿌리 체질입니다. 이 경주라는 말 자체가 어떤 힘이나 기술이나 정신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그래서 달려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정확하고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상이 한 목표를 향해서 그 컵에 물을 들고 달려나갔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참 지혜를 얻었듯이 운동선수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금메달이라면,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트만, 3인 1조, 2, 3, 7 나라, 5천 정족 복음화, 어떻게 보면 이게 목표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그 목표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3, 8을 목표로 하고 오늘도 우리는 24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후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도 다 견딜 것입니다. 그 죄인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눌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의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이, 상급의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면류관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사실은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묵상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아 나의 오늘 24의 목표도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구할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 주신 것, 이 안에 완전함이 들어가 있는 것, 이 안에 충분하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최고 응답이요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24가 되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25의 능력으로 우리가 최고의 참으로 전도자의 그러한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경주 속에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도 믿음의 경주자, 즉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 혼자 외롭게 그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24 속에서도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서서 나와 함께 응원하고 뛰고 정말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심판자가 아니라 변호사로 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위대한 개선 장군을 응원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참으로 제가 위대한 개선 장군이 되기도 하고 또 변호사로서, 나를 헬퍼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본문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래서 전혀 외로운 경계가 아니라, 외로운 사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우리는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면 허다한 무리와 같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관중석에서 이제는 오고 있는 그 후대들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대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참으로 이 생명구원 또 어떻게 보면 상급에 대한 이 기대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그 완주를 하고 예비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참으로 차지하는 그런 행복한 도전, 행복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